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와 경북에서 모두 5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대구 수성구 한 수영장에서는 강사와 회원 6명이 잇따라 확진됐고, 영신교회와 수도권발 감염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영신교회 행사에 참석한 다른 교회의 목사와 관계자들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또 다른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 기자입니다. 대구 수성구의 한 대형 호텔 지하 1층에 있는 라온 휘트니스 센터 수영장. 이곳에 다니는 수성구 거주 부부가 지난 11일 범어동 카페 모임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이후 수영 강사와 회원 등 4명이 나흘 동안 잇따라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해당 수영장은 영업을 중단했고 회원 명단과 QR코드 출입 기록을 통해 확보된 회원 300여 명에 대한 역학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랑 회원들 회사에서 공세가지고 물질이 왔었겠죠. 이게 나왔겠죠. 좀 뜯다가 있는지. 거기는 우리가 벌써 취소시키는 거 공사는 풀리겠네. 대구 영신교회발 확진자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영신교회 교인인 달성군 거주자와 달서구에 사는 교인의 접촉자 등 6명이 추가로 확진됐고, 경산에 사는 교회 교인과 전도사 등 3명이 양성 판정을 받는 등 영신교회 관련 확진자는 대구 46명, 경북 7명으로 늘었습니다. 더큰 우려는 다른 교회로의 확산 여부입니다. 영신교회 관련 확진자 가운데는 지난 4일 영신교회에서 열린 담임 목사 이임식에 참석한 다른 교회 목사와 교인들도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또 다른 교회를 통한 집단 감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영신교회를 포함해 대구 지역 교회 11곳에 대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친척이 축하로 갈수 있잖아요. 근데 친척은 다른 교회 다니는 거예요. 창당시 북구교회가 있습니다. 또 지역 대학병원 주사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한 명이 확진됐는데 증상을 보이기 직전까지 정상 근무를 한 것으로 확인돼 병원 내 역학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무는 지금 계속해서 하셨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화수목 동선이네요. 수도권발 확진자도 잇따라 고양시 확진자와 접촉한 대구 북구의 일가족 3명과 서울 노원구 확진자와 접촉한 영덕군 주민 한 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지역 확진자의 접촉자이거나 유증상자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도 대구에서 15명, 포항 13명, 경주 4명, 안동 2명, 경산 1명입니다. TBC 박정입니다.